자, 제가 간만에 3부 토건을 찍어서 올립니다. 3부 토건 참 지금 제가 옛날에 3부 토건 영상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때 여기서 정말 많은 수익을 봤죠. 그때 제가 처음에 사라고 했을 때가 이제 3,500선에서 먹고 제가 5,000원 이후에 무조건 나오라고 했었고 이제 계속 팔다가 3,500원 선부터 요 3,000원 사이에 또한번더 사라고 해서 3,900원인가 4,200원 그때 제가 매도시키고 바로 3부 토건을 접었죠. 그상 이제 상승 올라오면 좀 멀었으니까 요때부터까지만 끝낸다. 아무튼 3부 토건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자, 얘만큼, 자, 저만큼 3부 토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제가 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제 3부 토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엮여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크게 엮여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당 이낙연. 같이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이전에는 여기 뜬게 여기 뜨면서 우크라 재건 대통령이 우크라 재건 막뭐 우크라이나 가서 막 만나고 막 했잖아요. 그다 보니까 뜨고 특히 3부 토건의 전 최고회장이랑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이전 그 이름 바꾸기 전에 김명신이었죠. 그 교수였어요. 그때는 줄리라고 대표했죠. 다들 그 르네상스 호텔 3부 토건의 르네상스 호텔이 이게 정재계의 이제 사교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5만 진짜 로비를 다 했어요. 3부 토건이 그때 엄청 컸어요. 특히 이명박 때도 그때 진짜 막 4대강 사업할 때 엄청 떴죠. 또 토건 사업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주가 막 진짜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이것도 다 그렇고 여기 플러스에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이게 전대 지금 현재 3부 토건에 지금 대표 말고 전 대표가 누구냐면은 이낙연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친동생이 전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엮이는 거예요. 전 대표라고 해도 3부 토건의 입김이 당연히 많이 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상승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확실히 이낙연 하면은 이제 남선알민율도 있고 이제 뭐 부국철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얘들도 좀 살짝 시원찮고 남선알민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죠. 여기 플러스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 3부 토건이에요. 3부 토건. 그때 여기 한번 잠시 올랐을 때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릴지 몰라요.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비율도 많고 이제 뭐 시청도 어느 정도 좀 되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북이나 저 남선에 비해서는 시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3부 토건은 좀 생각보다 테마 엮일 게 많잖아요. 이낙연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제 여사도 있고 플러스 다 이제 우크라 재건도 있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엮일 게 많은 종목이라서 지금 이런 쌀때 2,500선을 절대 못 뚫어요. 지금 계속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죠. 이번에 상승하면요 최소 4,000원까지는 터치하러 가면 지금부터 4,000원 터치한다. 얼마 수익이에요, 진짜? 거의 한60% 수익 정도 나오시죠, 거의. 구간이 정말 괜찮아요, 지금이. 3부 토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사실상 3부 토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3부 토건에 집중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가장 핫한 게 정치 테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아서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제가 카톡방에 다 말씀드리고 3부 토건 타점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뭐 제가 아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제가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수익 난다고 막 인증 사진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일반 종목 뭐 3부 토건만 우리가 매수할 건 아니니까 현재 저희도 이제 정치 테마주를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익이 최근에 상당히 잘 나고 있어요. 정치 테마는.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방에 들어오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톡방 들어오신 분은 뭐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제 이렇게 010-5929-7823 요 쪽번호로 저한테 3부 토건 네글자 적어서 문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가 카톡방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도 대응 방법을 빨리 아셔야겠죠? 맞잖아요. 자, 대응만 빨리 아셔야 돼요.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도 급하신 분은 빨리빨리 문자를 주시면은 초대도 같이 해드리고 예,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부 토건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전만 보더라도 좀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았어요. 한참 이제 6월 달부터 살짝
이때부터 핫했죠. 투신도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금투애들은 항상 들어오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3부턱은 3호펀드 다 빠져나가고 연기금은 현재 여기서 놔두고 물량 홀딩 중입니다. 투신도 최근에 들어오고 싸니까 금투애들로 바로 들어오죠. 왜냐? 싸니까. 딱 타이밍이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3부턱은 특히 또 세력들 어마어마해요. 이게 실제로 외국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예요?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하는 누구요? 한국인이죠, 한국인.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하는 한국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삼부토건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력들도 지금 계속 물량 요렇게 싼 가격에 한번 슈팅 나면 또돈 버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생각보다 개인분들이 요때 좀 살짝 오르다 보니까 그냥 손절하신 분들도 많고 단타로 빠져나가신 분들도 많고. 이 물량 다 어디서 나왔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어느 정도 좀 올랐을 때 손절하라는 심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좀 안타깝죠. 좀만 더 기다렸으면은 더큰 수익을 볼수 있을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아무튼간에 3부토건 그렇게 뭐 딱히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 제가 사실상 올해 지금 건든 종목 중에 가장 쉬웠던 종목이 3부토건인 것 같아요. 저는. 꼭,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자꾸 요런 데안 잡고 요런 데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지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 그렇죠? 심리 상황이 좀, 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4년마다 한 번은 이제 총선이잖아요, 총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또 오늘 개인들이 쉽게 볼수 있는 이런 구간 중에 하나예요. 4월에 총선이기 때문에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슬 준비 꿈틀꿈틀 하잖아요. 11월부터 이제 하나하나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제 12월이에요. 12월인데 12월부터는 이제 각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다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온지만 알면은 어디 출마한지만 알면은 거기에 대한 부각감이 그러니까 출마만 하면 돼요. 출마만 하면은 일단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어디에 출마하냐는 이 상승폭을 정하겠죠. 어디에 출마까지가 맞죠? 뭐 대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또 내년에 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만큼은 현재 총선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은 요 국민의힘 쪽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지금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과반수를 가진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법안이 자기들 멋대로 가능하긴 하잖아요. 이번에 좀 저도 뭐 저는 항상 중도예요. 잘하는 거는 잘할 때 하고 못한 건 못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마누라 주식 너무 여기 처가 쪽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이건 잘못됐어요. 거의 옛날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삘이에요. 거의 그냥 그때는 뭐 가족이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이상한 뭐 시합자지하는 뭐 사이비 종교 비스무리한 그 최순실이 걔한테 휘둘려 가지고 아무튼 휘둘렸는데 걔보단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번에 민주당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노란봉투법 저한테 이 제일 이해한가요? 노란봉투법이요 진짜 우리나라 주식을 바닥으로 치는 법안이에요. 진짜 개같은 법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표어기 법안이에요. 표어기 법안. 맨날 뭐 하면 탄핵이다. 아무튼 안 좋은 건데 그만큼 지금 이낙연의 성격을 보면요 저는 솔직히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좀 괜찮게 봅니다. 좀 진보긴 한데 완전 생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라고 하기는 완전 보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진보 성향 60% 보수 성향 40%이 정도 좀 거의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진보긴 하지만은 보수의 이 성향도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가족이 전 대표다 보니까 당연히 엮여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보수 정권의 이 우두머리가 여기 엮여 있다 보니까 얘는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번 총선 테마가 아니더라도 특히 르네상스 호텔 그때 룸사롱 있죠? 정재계 인사들 모여서 그때 당시에 현재 영부인이 뭐 줄리라고 불리면서 막 김명신 교수 하면서 막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조남욱이었죠. 명예회장이. 아무튼 이 회장이 엄청 좋아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4대강 따내고 뭐 등등 뭐 하고 다 했죠. 삼부토건이 이 건설 순위는 정말 낮은데 국내 토목공사 순위는 1위예요. 1위. 연도로 봤을 때 여러 때까지가 올라갔었던 애인데 지금 뭐 지역 자체가 감자하고 뭐 증자하고 별 지랄 다 하고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겼죠. 아무튼.
예,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이제 슬 매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좀 짧게 보실 분들은 3,500원, 길게 보실 분들은 4,000원. 왜냐면은 여기 위까지 계속 열려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종류고 어차피 60일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면서 만나서 터치해서 올라가면은 최소 120일선까지 올라간다. 보통 120일선 뚫고 쫙 갔다가 확 빠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3,200원 딱 뚫었을 때 3,500원대 될 거예요. 요때 팔고 바로 이제 다시 좀한 3,000원 정도 초반되면 다시 사고 이런 거 전략을 해도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카톡방에서 뭐 타점 공유 뭐그 외에 다른 괜찮은 종목들 수익 생각보다 정말 잘 나고 있어요. 지금 총선 테마로 계속 저희도 수익을 내다 보니까. 아무튼 들어오실 분들 이제 위에 010-5929-7823 네 글자 3부터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